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야. 네. 어, 잘랐네. 머리를 잘랐구나. 카트했어? 어느 미용실인지 안 나왔지? 안 나왔어. 아, 형, 그게 뭐야? 아이. 그림만 보면 돼, 그림. 그림만 보면 창문이 두근거리네.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 이거. 아, 빨간 머리. 지은이, 루시, 몽고. 아, 지은이만 좀 보자. 안 돼. 루시, 몽고, 뭐야? 몽이야, 뭐야? 아, 루시, 뭔데? 루시, 몽. 루시, 몽. 이거 보자, 이거. 와, 이거, 이거 진짜 찍어야 되네. 자, 두 분이 빨간 머리에 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잘 네, 아주. 책을 꼭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게? 자, 두 분에게 같은 문제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정답을 외치시면 두 분에게 기회가 알겠습니다. 네. 빨간 머리 애매. 단짝 친구의 이름은? 단짝 친구의 이름은? 너 무슨 사람 아니야? 그림, 아니, 그림, 그림 문제 안 하시고? 아니, 우리 그림을 봤어. 그림만 열심히 봤는데. 아니, 그림을 봤는데 무슨. 아니, 그림. 아니, 그림을 봤는데. 빨간 머리에 단짝 친구 이름은? 아니, 그림을 봤다니까 지금 꽃이 나와야 돼, 꽃이. 꽃 네 개. 스무 개 꽃도 있어요, 스무 개짜리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림만 봤다. 빨간 머리에 애네 등장이면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아, 나 참. 아니, 공주팥쥐는 뭐 많이 나와서 그렇겠어요? 공주팥쥐 어린 남자는 몇 명인데? 어린 남자는 둘이야, 둘. 정답. 나타샤. 아이, 나타샤. 나타샤가 뭐야? 아, 저게 어느 나라 소리지? 러시아 거 아닌가? 이 문제 더 이상 기억. 흥부가 치료해준 제비가. 예. 이거 정말 쉬워요. 흥부가 치료해준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흥부 부부는 양지바른 땡땡땡에 심었다. 정답. 지붕. 땡땡땡입니다. 정답. 맞추지 마. 맞추지 마. 어, 거의 입모양이 정답 같은데. 뭔데? 우물과. 아, 미친다, 내가 할래당 안 한 거 할래? 응. 아니, 그게 뭐야. 아, 혹시 모르잖아. 아, 그래? 그 시대에? 이게? 그 시대에 모르지. 형도 그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수도가? 야, 야, 수도가라. 야, 배관을 심어야 되고. 어? 수도 계량기 있어야 되는데, 저 시대에 계량기가. 장독대 그쪽으로 수도가가 있어요. 아, 급해서 말렸네. 아, 계량기도 없는. 아, 정답이 뭐예요? 입모양이 비슷해져 놀랐는데 울타리. 울타리구나. 아, 이거는 한 번씩만 기회. 네. 딱 한 번. 그 중에 한 명. 한 번. 딱. 좋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제비의 숫자는 총. 정답. 네 마리. 네 마리. 만약에 이거 제가 맞추면 이 형이 밥 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맞으면 또 다 사고 그런 거죠? 대박. 아, 제비 숫자 때문에 줄이야. 오케이! 아, 이것도 어디야? 이게 뭐야? 이거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산악용네? 여기 아까 그런 데 같은데 공원.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자기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남양주시 산악연맹 탑 같은 데 같은데, 여기가. 선생님, 여기 한번 살짝 봐주실래요? 여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 너가 없더라. 네, 예, 예. 나는 종합운동장. 아. 어, 왜, 왜, 왜요? 체육관. 아, 체육관이요? 아, 맞아. 아, 체육관. 봤어요. 어, 어디, 어디 뭐라 그러는데요? 남양주 종합운동장 체육관. 아, 남양주 종합체육관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